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짜리 복권 추첨이 앞으로 1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복권인데 미국 현지 지인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이 복권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저는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미국의 복권 광풍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 달 이자가 22억 원씩 들어옵니다.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 예상률 1조 8천억 원을 탔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규모입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 기준으로 보면 단숨에 전 세계 1,400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동빈 롯데 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이길 수 있나요?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대 금액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24차례 연속으로 1등이 나오지 않아 2016년 또 다른 미국 복권인 파워볼이 세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파워볼도 난립니다. 이번 파워볼 당첨 예상금은 7,110억 원. 둘을 합치면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Fill my bathtub with cash. Where I'm living at, I would say adios. 한 장에 단돈 2달러. 당첨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23일 밤 11시 추첨을 하는데 70개 숫자 중 5개. 여기에 25개 숫자 중 추가로 한 개만 더 맞추면 됩니다. You can win the grand prize by matching your five numbers and the mega ball number to the six numbers drawn. 혹시 우리도 살 수 있을까? 당첨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현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살 수 있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구매대행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을 정도입니다. 다만 복권을 우편 등을 통해 미국 밖으로 반출하면 무효가 돼 복권을 실제 받을 수는 없어 믿을만한 대행사나 지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30%, 한국에서 또 42% 세금을 떼가지만 세금을 다 내고도 당첨 액수가 7천억 원 정도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 앞에 빌딩들 많잖아요. 그 정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당첨 확률은 3억 200만 분의 1. 차라리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16배나 더 높습니다. We're probably more likely to get hit by lightning than winning it, but if you don't play, you can't win either. 돈을 놓고 돈을 먹는 도박의 일종인 복권. 다만 사람들은 국가가 인정한 속임수 없는 도박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복권이라는 기회가 아니면은 목돈이 생길 기회가 없으니까. 세상이 답답할수록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꿀지 모르겠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